우리 이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 이 수도권 대표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영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한사모 21자 포럼을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진 문제, 사드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 걱정거리가 하루도 끝일 날이 없습니다. 텅 빈 가을 하늘과 같은 우리의 본성 위에 온갖 걱정이 밀려오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 본성이 해 뜨는 아침을 숭상하는 상서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슴에 간직한 민족이므로 끝없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사모의 3대 기치, 홍익 인본, 문명 대국, 세계 중심의 꿈을 염원하며 저희 한사모는 오늘도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홍익 인본 사상은 고조선 이전부터 우리 한민족이 간직하고 경험하고 축적해온 독특한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며 개국 이념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과 우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존공용의 평화 사상이며 우주의 이치와 원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임을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 간의 유익을 상호 제공하며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더불어 살려는 자세, 공존의 정신이 중시되는 지구함이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서로 원자탄을 겨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공익 사상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엄청난 비용이나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하나 바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평화 통일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협소한 영토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서 열린 역사관과 열린 민족주의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문화를 문화 공동체를 주창하시는 한국항공대 인문자연과학학부 우시라 교수님의 최근 중국 역사 고고학계의 동향과 우리의 가제를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시라 교수님과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소개드린 한국항공대학교 우시라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중국 역사 관련 공정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요한 문명의
개괄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발굴되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그거를 하질 않을 거고 그게 뭐 요한문맥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발굴되었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데 제 이름을 검색하면 강의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여기 뭐 계속 그 듣는 분들이어서 오늘은 제가 그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제가 그 홍산문화의 가장 중심지인 적봉대학에서 안식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 동향들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제일 먼저는 그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요한문명이 뭐고 이런 걸 또 모르신 분이니까 개괄적으로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다가 제일 그 부닥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는 고고학 문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지는 있는데 유적지를 같은 시기의 유적지를 묶어서 무슨 무슨 문화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 고고학계는. 그래서 뭐 홍산문화, 흑룡화문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산문화 그러면 그 유적지가 한 군데가 발견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적지가 발견되면 무슨 무슨 유지 혹은 유적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명명을 하는 최소 단위는 행정 최소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동삼동 폐촉, 문암리 유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 지역은 무슨 무슨 동 유적지 이렇게 하는 거고 시골 지역은 무슨 무슨 리, 문암리, 오산리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정 최소 단위 지명을 써서 거기 무슨 유적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주변에 조사해서 비슷한 것들이 연대도 비슷하고 토기도 비슷하고 그러면 그걸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무슨 무슨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명명은 뭘로 하냐면 그런 유형이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의 명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홍산문화 그러면 홍산문화에 속하는 유적지는 현재까지 1100개가 넘습니다. 유적지 발굴된 게. 그 중에 제일 먼저 발견된 게 홍산에서 발견돼서 홍산문화 이렇게 한 겁니다. 흑룡화도 마찬가지예요. 흑룡화 문화도 지금 발견된 건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런 유적지가. 유적지마다 이름이 다 다르겠죠. 행정 최소명을 쓰니까. 근데 제일 먼저 발견된 게 흑룡화촌에서 만들어진 흑룡화 유지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다 묶어서 흑룡화 문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신석기부터 청동기까지 각종 문화가 중첩되어서 국가 단계까지 이런 유적이 동일 지역에서 쭉 축적되어 있을 때 그걸 하나의 문명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명명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계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 여러 문화가 관통하는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그 지역의 큰 강 이름을 땁니다. 여러분들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게 다 그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만주 일대에 주로 요서 지역에 밀집돼인데 요서 지역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강이 요하라는 강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은 뒤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전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황하 문명과 달리 요하 문명은 만리장성의 이북 지역에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저것이 시기적으로도 황하 문명보다 훨씬 이르고 동일한 시대에 문화적으로도 황하 문명에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중국 역사에서 이 만리장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방족이 쌓은 게 아닙니다. 북방족들은 유목족들은 성을 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오죽하면 그 징기스칸의 몽골 비상에 나오는 징기스칸의 말 중에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경계를 나누는 건 유목민족에게는 정말 죽음이죠.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북방민족들이 스스로 쌓은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거쳐서 이 지역에 사는 농경민들이 북방객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들을 연결한 겁니다. 그 진시황 때 대대적으로 연결하는 거지 진시황이 다 쌓은 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중국의 역사 영역은 강토는 이 장성의 이남인데 그래서 장성 이북은 항상 야만인 취급을 했었는데 그 야만인 지역에서
황하 문명보다도 이런 시기에 새로운 고대 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를 그냥 기존의 그 전통 사관처럼 이 지역이라는 게 원래부터 중국 사학에서 얘기하는 동의의 강역이니까 이걸 동의의 문명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중국 역사 자체가 중국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화가 동의 문명의 반개 문화가 됩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그래서 중화민족의 시조라는 황제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시조로 황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염제도 해서 염황지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나중에는 치유까지 같이 그 황제와 염제와 치유까지 중화 3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그게 92년부터 3조당 지으면서 그렇게 바뀐 건데 하여간 전통적으로 황제가 자기네 민족의 시조인데 그 전통적인 황제의 영역은 요 하남성과 하북성 여기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리장성 이북은 야만인의 땅이니까 황제족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역사의 골격이었는데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황제가 바로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를 중국 역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황제족이 되면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수도 없는 논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황제족이 요하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후대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즉 요동 여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수 민족들은 다 황제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건 뭐 어느 한 사람의 논문이 아니라 제 책에도 이미 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요하 문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하 문명은 이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 시원 문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하 문명의 일부는 당연히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일부는 한반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난 공통의 시원 문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저거를 중국적으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거죠. 또 한국에서도 뭐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제야사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저게 뭐 전부 동의의 문화니까 전부 우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습니다. 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한국의 고대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면 되는 거고 중국 학자들은 중원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정치 강단에서 정식으로 요하 문명이나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 요하 문명 지역에는 지금 가장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신석기 문화는 소아소 문화입니다.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전 7000년. 그 다음에 흑융화, 부화, 조보고 해가지고 홍산 단계로 오면 홍산 후기에는 이미 국가,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고고 유물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 이미 다 소개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밀집돼서 이게 지금 요하입니다. 요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여기가 심양이고 여기가 북경입니다. 대충 감 잡으시겠죠? 그죠? 여기가 요하가 이렇게 기역자로 흘러서 이거 전통사학에서 말하는 요동, 요서 이런 요서지방, 요동지방 그런 개념을 아시죠? 그죠? 그 기준이 요하입니다. 요하의 동쪽이라 그래서 요동, 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현재 발견되는 요하 문명의 집중적인 유적지는 주로 이 요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요하 문명 시기는 현재는 요하 문명 지역에 가면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제가 있던 적봉도 연평균 강수량이 적봉시의 연평균 강수량이 현재 350mm밖에 안 됩니다. 무지무지 건조하죠. 그러니까 제가 있던 적봉대학에서 1시간 반만 올라가면 거대한 카라친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이 얼마나 크냐 하면 사지라 그러는데 동서가 한 500km, 남북이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한만한 사막이 있는 거예요. 카라친 사막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황폐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답사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답사, 야, 이런 데서 어떻게 고대 문명이 꼽힐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 시대에는 전혀 기후지혼이 달랐습니다. 그 요하 문명이 꼽히던 시절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게 만년 전부터, 만년 전. 이거 지금, BP니까 지금부터 만년 전 그런 얘기입니다. 만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그 기후 변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해안선, 해수면 높이입니다. 해수면. 그러니까 여기가 홍산 문화가,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꼽히는 요 시기인데, 요 중심, 요게 홍산 문화 시기입니다. 지금의 현재 해수면이고, 해수면 높이고,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꼽힐 때는 해수면이 지금부터 10m 이상 높았습니다. 한창 꼽힐 때. 해수면이 높다는 얘기는 그 해수면에 연결되어 있는 강의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온도고요. 연평균 기온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연평균 기온이 요이고, 연영산 남부 지역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요게 한창 요하 문명이 꼽히던 그 시기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3, 4도 높았습니다. 평균 기온이. 여러분들, 평균 기온이 3, 4도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단행 논문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기온이면 요녕성 남부 지역이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 지역의 기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습도 곡선인데 현재의 습도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하 문명이 꼽히는 게 훨씬 습했습니다. 이거 습한 걸 상징하고 이거 건조한 거. 습하다가 건조화되면서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즉 홍산 문화가 한창 꼽히던 요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홍산 문화가 꼽히던 이 시점에는 온도도 높았고 습도도 높았고 해수면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상 비교를 해보니까 한반도 중부 지역과 그 기후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아주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사람이 아주 뜨문뜨문 삽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적봉, 제가 있던 적봉시가 면적은 남한만 합니다. 시 하나가. 근데 거기에 인구가 370만입니다. 아, 47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만, 우리는 5천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땅은 똑같은데 크기가 비슷한데 인구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그러니까 옥수수, 기장, 조 이런 것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양떼 기르고.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예전에는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문명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걸 황제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 공정을 시작합니다. 공정이란 말이 여러분들 좀 낯설지 모르는데 영어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역사 공정, 역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설 이후에 5년 단위의 국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6년부터가 제13차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3, 5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1호 계획부터 2호 계획, 3호 계획. 우리는 박정희 시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경제 개발에만 했잖아요. 그죠? 경제 1차 5개년 계획, 경제 개발 2차, 3차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신중국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1950년부터, 아, 개혁개방이 아니지. 국가 건립 이후로 1950년부터 5년 단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3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16년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이, 거기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5개년 계획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3월에 되면 그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양회라는 걸 합니다. 전국 인민 그 정치협상회의하고 전인대, 전인 전국 인민대표자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5개년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북공정밖에 없죠, 그죠? 동북공정은 정말로 패착입니다. 동북공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동북공정 이거 이전에 여러 가지 공정들을 했습니다. 자,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하상주 단대공정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5년 동안, 기본 단위가 5년입니다.
화상주 난대 공정은 뭐냐면 요하 문명이 발견되니까 모든 공정의 출발 원인은 뭐냐하면 요하 문명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국가 공정을 한 게 하상주 단도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알죠? 중국의 우리가 3대라고 하는 중국의 최초의 역사 시대를 말하는 하상주의 설립 연도와 멸망 연도를 정확하게 단대, 연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느냐?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상나라가 언제 건설됐느냐? 한 20개 이상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멸망연대는 확실합니다. 근데 없어요. 하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5년의 경쟁, 5년 동안 뭘 했느냐 하면 하상주 단대공정의 제일 핵심적인 건 연대. 각종 탄소 측정을 새로 하는 겁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도움 유적지를 17개를 완전히 재발굴합니다. 돈 무지무지 들어요. 한 200억 이상 듭니다, 이게. 그래서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보십시오. 요 17개 제가 소개한 이 유적지는 주로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도읍 유적지입니다. 도읍이 여러 번 옮깁니다. 상나라도 옮기죠, 그죠? 상나라도 여러 번 도읍을 옮깁니다. 도읍을 옮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가 나면요, 도읍이 없어집니다. 그냥 황토물에 확 쓸려가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하여간 여기는 지금 이 북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의 17군데의 하상주 시대의 주요 성곽 유적, 도성 유적을 전체를 재발굴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걸 왜 하느냐? 하상주 이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상주 이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상주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를 먼저 단대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이거는 공식 입장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책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에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에서 1600년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상나라는 기원전 1600에서 1046년까지입니다. 주나라는 1046년에서 771년까지입니다. 주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록이 역사 기록이 많아서 저거는 별로 논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라, 상나라는 언제 세워지고 언제 망했는지 여러 가지 20개 이상의 가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재발굴하면서 한 큐에 다 모든 논쟁을 끝낸 겁니다. 이제는 공식 입장입니다. 모든 책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동북공정을 한 겁니다. 동북공정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었건 들어봤을 테니까 동북공정을 우리가 오판했었죠. 동북공정이 막 2002년부터 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 그거를 대응한다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 고구려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구려 빼앗기가 아닙니다. 동북 지역의 모든 역사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사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다 고구려는 중국사로 배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사진 찍은 건데 제목 보십니까? 중국 고구려사 이렇게 나갑니다. 동북공정 하기 전에는 중국 고구려사 이런 표현들이 없었어요. 책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책을 뒤지면 고구려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형용사 절이 등장합니다. 동북의 지방정권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운 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에 대든 거기 때문에 내전입니다. 내전. 전쟁이 아닙니다. 내란이지. 그렇게 가요. 그렇게 이미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동북공정 끝났다. 끝났죠. 당연히 끝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탐원공정을 합니다. 2004년부터 15년. 이건 10년 동안 합니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 중화문명 탐원공정을 주도했던 그 공정을 전체로 총괄했던 그 뭐라고 얘기하냐 관리 총관리자가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이자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인 왕웨라는 분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발표할 때 같이 인사도 드리고 하죠. 그 양반이 그러니까 중국의 고고학의 최고 책임자가
10년 동안 책임을 지고 이걸 이끌어 온 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중국 문명의 근원이 어디냐. 이게. 탐원 공정입니다. 10년 동안 팝니다. 두 군데서. 하나는 요하 문명 쪽에서, 하나는 황하 문명 쪽에서. 요하 문명 쪽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아가냐면, 요하 문명은 황제족의 주도 세력의 황제족이고, 황하 문명 쪽에서는 탐원 공정이니까 하상주를 넘어서 요순 시대를 실제 역사 시대로 끌어올립니다. 그게 도사유적입니다. 제가 요번 8월 달에 도사유적을 답사를 하고 왔는데, 자, 역사 기록에 보면 요잉, 요순, 여러분 요순우탕 이렇게 들어봤죠, 그죠? 하상주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요순 시대나 사망오제 이런 건 다 신화 시절로 알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황제, 그게 사망시대 아니에요, 그죠? 황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신화가 아니라. 요하 문명이 실존했고, 그 다음에 그 황제 시대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요순 시대라고 말하는 게 요순 우탕, 그죠? 우가 하나라잖아요, 그죠? 우가 하나라란 말이에요. 탕이 상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순 우탕 할 때 두 개 앞에 요순 시대는 아직 잘 안 밝혀졌는데, 하나라 상나라, 우탕은 이미 역사 시대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편년도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요순 시대에 대한 거를 이제는 역사 시대로 끌어갑니다. 자, 여러 기록에 의하면 요임금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왕 아니 뭐 여러 그 시경이건 뭐 서경이건 이런데 요 나라 요임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요임금의 수도가 평양이다. 이게 평양. 그 요임금이 봉을 받은 곳이 당이라는 곳이에요. 당뇨. 그래서 당뇨라고도 하지, 그죠? 요임금을 부를 때 당뇨라고도 합니다. 당, 당나라 당자입니다. 그 당자가 최초의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도사유적을 발굴하면서 문명 탐원 공정을 작년에 15년 12월 21일 날 대대적으로 10년의 공정을 다 마무리하면서 북경에서 작년 12월 21일 날 북경에서 대대적인 탐원공정 마무리 학술대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표한 겁니다. 도사유적에 이미 문자가 나옵니다. 도사유적이 뭐냐면 요 나라 왕도인 그 평양성. 평양성이 실물로 발굴된 겁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자, 도사가 어디쯤이냐 하면 여기쯤입니다. 여기 지금 황하가 이렇게 인분현에 있습니다. 이렇게 황하가 그러는데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하상주의 그 초기 중심지가 다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주 나오기 이전에 요순시대도 여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황하 문명인 거죠. 그 황하의 중류 고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발굴되는지 몇 가지 자료. 여기가 지금 발굴 중인 요임금의 그 왕성인 평양성 모형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형도. 거기 지금 여기는 그 발굴된 그 저 입구 유적지가 400만 평입니다. 4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하면 3으로 나누면 어때요? 3.3으로 나누면 한 100만 평이, 우리 평수로도 100만 평이 넘습니다. 무지무지 넓습니다. 거기에 왕성이 조기, 중기, 만기의 왕성이 다 발견됩니다. 신분에 따라 묘 지역이 나눠지고, 우물, 세계 최초의 천문대, 뭐 별의별 게 다 발견됩니다. 그 발굴 보고서가 전화번호부만한 책 네 권입니다. 도사유적 발굴 보고서 자체가. 그게 2000 그 학술대회 하면서 최초로 보고서가 완결돼가지고, 물론 저는 샀죠. 사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게 톱니바퀴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지는 몰라요. 그 도사유적이 기원전 2500년에서 1900년까지입니다. 기원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라가 맨 설립연대가 언제라고? 기원전 20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기원전 2500년부터 1900년까지 그 시기가 이 도사유적지에서 다 발굴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밑에는 그 묘저구 2기라고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임금과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 중기, 만기 이렇게 3기로 나눠지는데, 그게 한 4, 500년 동안 같은 도사유적에서 초기, 중기, 만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중기 겁니다. 중기는 보통 기원전 2100년 정도로 보면 톱니바퀴가 어떤 용도인지 아직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저게 밑에 보이는 게 관상대, 천문대입니다. 저기서 저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저거 복원, 현재 복원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답사 사진 아직 못 저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저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뭐 충분 그 천기를 우주 천기를 나누는 저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 관측대입니다. 스톤헨지보다 한 500년 빠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문자가 나옵니다. 이제 갑골문은 이미 아니고 갑골문이 최초의 문자가 아닌 건 이미 흔히들 뭐 그 동이 문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산동반도 쪽에서 이미 그 토기에 있는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가는 그 문자가 발견된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이미 갑골문은 깨졌고 또 깬 게 요번에 이겁니다. 최초의 문자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큰 편호라 그러는데 한쪽이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통형 그 저 뭐야 이렇게 톡이 동그란 건데 한쪽만 이렇게 평평해서 그 편호라 그럽니다. 편호. 여기에 두 개의 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거는 뭐 갑골문 좀 보신 분 알지만 지금의 이거는 갑골문의 문자입니다. 문. 지금도 문자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설인데 요자로 봅니다. 요임금의 요자 혹은 역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긴 한데 이게 주소. 주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주사 알죠? 인주 만드는 고급 인주 만드는 붉은 모래 주사, 주사로 써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기에 문자가 나오면 도부 문자라 그래가지고 요만하게 어디 이렇게 무슨 자기가 만든 사람을 상징하는 기호를 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배 전면에 있다만하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도사여적은 이미 국가 단계에 갔기 때문에 요임금의 나라 이름이 당입니다. 당. 그래서 당요 이렇게 부릅니다. 상탕 이런 거. 상탕은 뭐예요? 상나라를 세운 당임금 그런 얘기죠. 당요라는 건 당을 세운 요임금 그런 뜻입니다.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무슨 국가 단계의 예의를, 예, 전례를 할 수 있는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편경, 뭐, 도고, 뭐, 많죠? 도령, 흙으로 만든 방울, 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최초의 순동으로 만든 동령입니다. 아직 청동기는 없어요. 아직 청동기는 발견이 안 되는데, 동으로, 순동으로 방울을 만들었어요. 저거는 하나만 있는 거고, 저 도령은 많이 발견됩니다. 한, 그, 보고, 발굴 보고서 보니까 한 열댓 개 돼요. 도령.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건. 난 비녀. 저 자료 19에 제가 한 보인 게 최초의 옥규입니다. 옥규. 옥규 알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삼국지 이런 데 보면 신하들 쫙 대례를 할 때 이게 손에 하나씩 들고 있죠? 홀. 홀 같은 거. 이게 최초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최초입니다. 기와입니다. 기와조각. 기와조각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수도관도 나옵니다. 하수도관. 그런 걸 다 일일이 제가 소개할 수 없어서 몇 개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도사여적의 묘장에 이렇게 막 그릇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묘장 하나에. 신분에 따라 위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묘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귀족무덤과 왕급에 해당하는 귀족무덤과 일반 신분의 무덤 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요적, 이건 도사요적은 78년부터 발굴된 겁니다. 78년부터.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려지죠. 용문 초, 태반의 용 형상으로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체회도, 이건 이 도사요적에서 발견되는 토기들인데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료에는 많이 안 해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가점 하층 문화 토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하가점 하층 세력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흰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채색된 반복되는 무늬. 이게 요서 지역의 청동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의 채도입니다. 시기도 그거보다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무지 크죠. 아니면 거꾸로 거기서 올라왔던가. 근데 그 무늬의 정교함이나 이런 게
하가점 하천께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옥종이 나옵니다. 옥종은, 묘조구를 통해서 산동의 양저문화나 대문구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황하 중류 지역에는 하상주 시대에는 이 산동반도 쪽에서의 양저나 대문구 문화의 요소, 홍산 문화의 요소 이런 게 다 오버랩됩니다. 이미. 아, 이건 뭐, 그 다음에 국사 수정 공정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끝났습니다. 국사 수정 공정은 뭐냐 하면, 제가 공정을 한 것 순서대로 얘기 드린 겁니다. 국사 수정 공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25사, 사기, 한서, 당서, 수서 하는, 그 다음에 청사고까지, 보통 청사고를 빼면은 24사라고 부르고, 청사고를 끼면 25사, 그 25사를 각주 작업을 새로 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발굴 결과들을 다 반영해서, 왜? 아까 말씀드린 요하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0년 이후에 새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발굴 경과들을 본문은 못 다치니까. 25사에 있는 사기 본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의 기록인데 그걸 바꿀 수는 없는데 각주를 새로 다는 거죠. 각주를. 옛날 각주 그대로 놔두고 그 각주 작업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사를 새로 다 펴내고 있어요. 지금은, 사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열권으로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25사가 전체가 새로 나옵니다. 지금 사기하고 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기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구해서 그래서 이거를 수정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교정본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건 78년인가 교정을 한 교정본이고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본의 25사를 새로 만듭니다. 이미 출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고고 발굴 결과들을 역사 해석에, 상고사나 고대사 해석에 어떻게 얘네들이 각주 작업으로 넣는지를 정말로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 공정을 합니다. 중화문명 선정은. 이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15년, 10년 동안에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했잖아요. 그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장자가 대장이 고고연구소장인 왕회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끝나니까 2015년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후속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2005년에 제안한 게 있어요. 2005년에 끝나니까 2006년부터 새로운 걸 하자. 그리고 중화문명 선정공정을 제안했어요. 저 사람은 인민대표입니다. 당연직. 고고연구소,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전인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인대 이거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 역사 사회 분야에서 최고 대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2005년에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2006년 올해 3월에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거는 생략을 하고 2006년 거를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왕예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고고연구소 소장이고 이 사람이 내년부터 올해부터 원래는 올해부터 하자 그랬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시작돼. 그 사람의 그 학문적인 위치나 또 탐험 공정을 끌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추진력이나 국가의 입장이나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단지 시간의 문제지. 뭘 제안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최근 중국이죠. 최근에 중국의 최고의 고고학자가 국가에 이런 공정을 하자, 5년짜리 공정을 하다고 새로 제안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죠. 자, 첫째, 구체적입니다, 아주. 중화문명의 형성이라는 관련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100부작을 찍어라. 이거.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다큐멘터리, 중화문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초기 형성, 결국 상고사죠, 그죠? 상고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100부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100부작. 10부작도 아니고 100부작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종 외국어와 모든 전 세계 문자로 다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으라는 거예요. 방송도 하지만 팔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공자학원. 공자학원은 아직 우리는 세종학당이죠.
전 세계에서 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종학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학에 공자학당이 한 20개 이상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교재를 쓰라는 겁니다. 공자학당에서 중국의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교재를 쓰라는 게 다 다큐멘터리니까. 국가에 선물로 주라 이게. 국가에서 대사들이 새로 신임을 받고 오면 그 선물 주라는 거예요. DVD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중화문면 100권의 시리즈에 총서를 출판하라. 다큐멘터리만 아니라 책으로 내라 이게. 100권으로 총서로. 그거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다 팔으라 이게. 출판하래. 제목이 뭐예요? 중화문명 선전공정입니다. 우리가 요 화문명을 발견한 이후로 중화문명이 진짜로 명실상부하게 5천년의 역사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게요. 중국 사람들 중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세계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발굴은 계속하고 하겠지만 이제는 이걸 알려야 된다. 이게 선전공정. 이름 그대로 선전공정. 전 세계를 향해서 프로파간다 하는 게. 그러려면 다큐멘터리 치고 책 내라는 거죠. 세계 각지 공제학원에서 보조교재를 쓰고 외국어로 다 번역해서 이걸 다 판매도 하라는 거예요. 셋째 뭐냐. 대형 도록을 편찮아. 중화문명이라는 대형 도록을, 그러니까 아주 양장본을 만들어가지고 귀한 손님들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넷째가 압권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재와 보조교재를 편찮아라. 이게 뭐예요? 역사 교과서 다시 쓰자는 거죠. 우린 지금 뭐, 역사 교과서 지금, 아, 이거 또 얘기하면 생략. 예, 생략. 하여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새로운 요한문명에서 발견된 거, 아까 얘기한 도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밝혀져서 이제는 중화문명이 5000년 역사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는데 옛날 거 가지고 배운다는 거예요. 다 새로 쓰자는 겁니다. 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화문명의 기원을 소개하는 30부작에서 5부작의 만화영화도 만들어라 이게.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선전해서 안 된다. 어린 애들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고학자가, 고고학계의 최고의 책임자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제안합니다. 만화영화 만들어라는 거예요. 30부작 내지 50부작으로 해서 애들부터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역사 교육이죠. 애들부터 가르쳐. 왜? 기존의 역사 상식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는 새로 만들어서 애들부터 만화 영화부터 길들여지게 그걸 역사 의식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너무 난 부러워요. 이건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새로운 문명이 발견돼서 중국의 그 역사의 기원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교과서부터 바꾸면 애들은 모르지요? 그렇잖아. 우리 역사 배우는 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초등학교에 역사가 있나? 잘 모르겠어. 초등학교에 역사가 있네?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 없죠? 중학교 때 가야 있는 거죠? 그것도 늦대는 거야. 애들부터 만화 영화로부터 역사 의식을 길러줘야 된다면. 난 그게 부럽다, 이게. 그거 당연하잖아. 자기네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사 상고사가 확 바뀌었는데, 그거를 역사 배울 때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애들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왕외 선생이 전인대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곧 시행이 됩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신문에 기고한 글이 아니에요.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제안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 100권의 그림 동화책과 만화책 출판하래. 이거 내가 쓴 거 아닙니다. 내가 뒤에 그 전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걸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놨죠. 여러분 책에 자본은 있죠? 만화책 만들러. 그 다음에 일곱째는 CCTV 채널이 무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CCTV가 CCTV 1, 우리도 KBS가 1, 2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두 개밖에 없죠. 중국은 CCTV가요, 1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딘가? 13. 13까지 있어요, 13. 그러니까 다, 뭐, 체육 채널, 영화 채널,
영화 채널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영화만 합니다, 영화만. 체육 채널은, 체육 채널이 몇 번인지 기억을 못 하겠네. 체육은 하루 종일 전 세계에 무슨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모두 그 축구 경기 같은, 아니, 축구, 그 사람들 축구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독일 리그, 무슨 뭐 영국 리그 이런 거 막 다 합니다, 다. 그게 많아요. 그 중에 이런 학습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채널이 채널 4, 9, 10인데 그거와 중앙 우리나라 KBS 라디오 같은데 새로운 고고 발굴 결과를 알려주는 칼럼을 다 설치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방송 중간중간에 그걸 계속 소개하라는 거야.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이 고고학적인 새로운 발견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우리 중국의 입장에 중국의 상고사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발굴은 저런 방송 중간중간에 칼럼적으로 계속 소개하라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발굴,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래서 소개하라는 겁니다. 왕위가 제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류학자들, 중국의 인류학자들. 리슨 이런 상고사 관련 책들을 전부 번역해라.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서 전 세계에 소개하라는 겁니다. 판매하고. 아홉 번째는 홈페이지를 만들라 이게. 홈페이지를 전 세계 언어로 다 해가지고 어느 민족의 어떤 언어를 쓰든 다 와서 중화문명의 형성 과정이나 이런 그럴 때는 이제 뭐 동영상도 올려놓고 하겠죠. 그런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째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믿기 어렵다 이게야.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순회 전시하자는 겁니다. 국내도 전시하지만 전 세계 순회 전시를 하자는 겁니다. 홍산 문화 옷기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 세계 순회 공연 하자는 겁니다. 공연이란다. 전시.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발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그 최고급 양장본으로 중화문명 하는 상중화 아주 금장본을 만들어가지고 귀한 손님들 오면 쓸데없이 무슨 뭐 차 선물하고 도자기 선물하지 말고 이거를 선물하라는 게 국가 명함으로 삼으라는 게 국가 명함으로 아주 최고급 양장으로 이 금박을 입혀서 그거를 선물하라는 게 쓸데없이 차나 이런 거 선물하지 말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12번째는 기금 조성하라는 겁니다. 중화문명을 선전할 수 있는 이거는 5년 과제지만 5년 동안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5년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 공연을 한다든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저건 뭐 누가 하겠어요. 전 세계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인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저런 거 하면요 그냥 몇천억은 그냥 며칠 단위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유태인들이 뭐 전 세계 상권을 잡고 있다 그러죠. 그거를 지금 급속하게 대처하는 게 화상입니다. 화상의 파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몇 푼씩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내고 돈 많은 사람한테 해서 이거를 계속 10년 20년 계속 가야 되니까 굴려야 되니까 선전 공정을. 이게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이자 전인대 대표이자 고고연구소 소장인 왕예가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몇 가지 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은 가해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반드시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학문적 위치도 있고 이 사람이 주도했던 게 탐험공정 10년을 이 사람이 주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오한치. 오한치인데 오한치가 뭐냐면 적봉시의 하나의 치입니다. 내몽고 지역은 옛날에 몽골 영역에 있던 데는, 중국이 원래 전통적으로 점령했던 데는 현이라고 하죠. 현. 시 아래 현이 있어요. 현. 우리나라의 군과 비슷한 건데, 현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현, 무슨 무슨 진, 무슨 향, 촌, 이렇게 가는데, 몽골 지배 지역에서는, 현이라고 하는 거, 시 아래, 치가 있습니다. 깃발 치자입니다. 깃발 기자. 그래서 오한기,
무슨 옹호특기 뭐 이런 식으로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급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한취에 있는 적봉시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치인데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최초의 것들이 무지무지 발견돼서 그리고 가장 요하 문명 어떤 유적이나 유물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치를 홍산문화 요하 문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현재까지 발굴된 이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2012년 현재는 한 1100개 됩니다. 홍산문화 유적지가 당시에 2012년 당시에 한 1000곳 정도가 발견됐는데 유적지가 1000곳입니다. 홍산문화. 그중에 725개가 적봉시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개 중에 725개면 70%가 넘는 거 아니에요. 72%가 적봉시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725개 중에 거의 300개가 오한치 안에 있습니다. 292개가. 보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홍산문화 전체 유적지가 1000개인데 그 중에 300개가 오한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화서 문화, 흑융화 문화, 조보구 문화 이런 그 핵심적인 홍산문화 전의 유적지들도 전부 오한치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명실상부한 요한문명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적봉시인데 적봉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적봉 요게 적봉시 중심이고 이게 전체가 적봉인데 요게 각각의 하나의 치입니다. 여기가 오한치인데 700개 중에 292개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대요. 다른데 보세요. 뭐 10개, 20개 이렇잖아요. 왕창 몰려있죠. 여기.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뭐 기장가족 이런 게 전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한치의 위상을 보는 게 저기 해놨죠. 오한치 중화 5천년 문명의 중심지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대적으로 키웁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키우는가? 이거 뭐 제가 있을 때 적봉에 있을 때 그 잡지들인데 잡지의 표지가 저게 오한치에서 발견된 홍산문화 남신상입니다. 도소 남신상이라고 그런 건데 그 남신상의 표지입니다. 그 이 중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화보집인데 화보집의 그 겉표지가 오한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내용의 3분의 1이 전부 오한치 소개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뭐 세계 최초의 뭐가 발견돼 이런 거 다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할 거는 홍산문화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에 이미 국가 중국의 예비 후보로는 이미 12년에 올라갔고 지금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홍산문화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완료될 겁니다. 어디냐 하면 첫째로 홍산후 유지군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합쳐서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하는데 홍산문화 이게 홍산입니다. 저 뒤에 뻘건 산이 홍산 진짜 뻘겋습니다. 홍산에 가면 뻘게 나무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그 색깔이 뭐 적철광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뻘겋습니다. 다 돌산입니다. 저게 홍산인데 요 홍산의 뒤쪽에서 유적지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홍산 전체인데 여기가 최초의 홍산 유적 발견지입니다. 저기 가면은 홍산문화 명명지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 여러 번 갔지만은.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홍산 유지군 해가지고 세계문화 등재 신청하는데 제1번. 두 번째는 이런 이 홍산 주변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유적지가. 홍산, 아까 얘기한 홍산 최초 발견지는 여기인데 이 주변에는 하가점 상하층 문화, 홍산문화 유적지가 버글버글 합니다. 산 전체가 전부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엮어서 홍산문화 유지군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하는 첫 번째 거고, 여기 비석이 있죠. 홍산문화 유지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위가와포. 현재까지 발견된 해자로 둘러서 있는, 해자라기보다 아직 환호죠. 주거지를 이렇게, 도랑을 파는 걸 환호라 그럽니다. 환호로 둘러싸여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홍산문화 주거지 유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거지 유적으로 다시
그 지금 발굴하고 있는, 지금 발굴 중입니다. 이건 지금 발굴된 모습들이고. 거기를 홍산문화 그 신청할 때 홍산문화 주거지 지역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어요? 우하량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는 우하량 지역입니다. 우하량 이 1지점부터 16지점 전체가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하량 유적 전체를 홍산문화의 하이라이트 해줘요. 여기 전체를 세 군데, 그러니까 여기는 신성지역이라고 그랬죠. 제사공간이고, 신성지역인 우하량, 우하량 지점하고, 우하량 유적하고, 주거지역인 위가와포, 그 다음에 하나는 저 홍산 최초 발견인 홍산지역, 이 세 개를 묶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국가 예비 후보에는 이미 올라가 있고, 2012년에 곧 국가에서 신청한다. 1년에 하나뿐이 안 되지, 한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순번이 밀려서 그런데 곧 됩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여신묘 지금 복원해 놓은 데죠. 여기가 이 지점, 우하량 유적입니다. 여기가 저 신전 있는 데고, 밑에는 우하량 이 지점에 천단 있는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기둥 하나 없죠? 이게 130m입니다. 130m를 여기 천단과 그 적석총이 있는데, 3층 적석총 이런 여기를 130m가 넘는 여기를 기둥 하나 없이 전부 철골 고재로 그대로 덮어놨습니다. 돈 무지마지 들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도유적 하는 거 보세요. 다 걷어내고 레고랜드 짓고 있다니. 그런, 이거 보다가 그런 거 보면 아주 열불이 터져서 못 삽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주거유적입니다. 거기가 청동기 시대에. 중도유적이에요. 거기다가 레고랜드 놀이동산을 만든다니. 우리 말로만 문화대국 말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문화대국 해서 문화대국 되는 거야. 얘네들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원전 3500년에 어? 무덤을 지으면서 한변이 30m, 25m씩 되는 3층 피라밋을 지으면서 돌 보입니까? 기단석 밑에? 그냥 자연돌이 아니죠? 다 깎았습니다. 기원전 3500년. 무슨 철기도 없고 뭐 없을 때 줄 다 맞춰놨죠? 자연석 그냥 쌓은 게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서 보면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산문화 박물관, 오한치 박물관을 박물원으로 국가급으로 새로 짓습니다. 지금은 치급 박물관이었는데 이걸 국가급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내몽고 사전 박물관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제가 직접 찍은 가운데 가서 박물관을 새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전부 오한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박물관 새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국가급 박물관도 짓고, 이 여러 가지 또 민속 박물관도 짓습니다. 오한제일 민속 박물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저거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는 거의 뭐 거의 완성 단계로 다 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옆에 다 붙어서 짓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의 기장가조가 오한치에서 발견됐다고. 흥룡학과 기원전 6000년에 그걸 기념해서 세계 농업유산 문화유산 전람관 해가지고 또 단독의 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기장가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유네스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2년 8월에 등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박물관, 개인 박물관인데 국가박물관만 합니다. 무지무지 큽니다. 이따만 해요. 지금 여기는 개관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사전 문화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소개해볼게요. 그 홍산문화 전제, 그러니까 현재 오한치 박물관 3층 전체를 홍산문화 전문 전시관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3층 전체를. 그래서 그 전시를 하면서 제가 박물관장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작년하고, 14년 10월하고 11월에 두 차례 방문해서 그 발굴된 옷깃들 현미경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곧 저도 책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현재 전시를 하고, 요게 지금 3층 전시실인데, 저,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뭐 여기 답사까지 갈 사람 많지 않겠지만, 혹시나 가시면 요게 지금 제가 다 찍어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8점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3점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아까 국가급 박물관이 생기면 나머지 5점이 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물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면 맨날 실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했어요. 관장한테. 야, 그거 요만한 거 보면 뭐 어떻게 아냐. 가짜인지 뭔지. 그 좀 내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시를 하면 어떻겠냐. 어, 너무 좋대. 좋다. 그러면 네가 옷기를 제공하면 내가 현미경 사진 찍어서 출력해서 주겠다. 그래서 해고. 그래서 번호 있는데 50배 확대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박물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데, 실물 보면 그냥 돌조각이죠. 그래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오한치에서 발견된 흑융화 문화의 기장과 조를 세계 농업유산으로 인증하는 인증패를 잡는 장면입니다. 인증패를 받는 장면이에요. 9월 5일 날. 등재된 거는 8월 달에 등재됐고, 정식으로 인증패를 9월 5일 날 인민대회당에서 받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장과조는 오한치에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국제학술대회도 이렇게 열은 거고, 조양에서도 요녕성인데 조양하고 적봉시가 싸웁니다. 적봉시는 내몽고고 조양은 요녕성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홍산 문화에 한 1000개가 넘는 유적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니 대부분이라 그러면 한 80% 이상은 내몽고 쪽에 있어요. 근데 요녕성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인 우아량 유적이 요녕성에 있어요. 조양시 쪽에.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있거든. 내몽고와 요녕. 근데 하여간 소속은 요녕성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녕성 조양은 적봉이랑 싸우는 거야. 홍산문화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아까 적봉에서 최대 홍산문화 국가급 박물관 짓는다 그러니까 요녕성에서도 조양에다가 그거보다 더 큰 거 짓겠다고 지금 신문에 났어요. 재밌잖아. 그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조양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 갔어? 여기 조양은 여기에 있고, 요게 요하의 수계인데, 적봉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은 이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양은 요하랑 하나도 수계가 겹치지 않아요. 대능하 수계란 말이에요. 대능하. 그래서 얘네들은 싸우느라고 조양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하문명이라고 안 써있습니다. 얘네는 요하문명, 요하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능하문명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적봉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봉에는 가면 각종 저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옥조령이 이건 뭔지 아세요? 맨 밑에 거는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 보도블록에도 이렇게 옥조령 마크를 찍어놨습니다. 백화점 뭐 등등. 근데 조양시에 가면 조양 박물관에 국가 박물관인데 조양 박물관 가면 능하문명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하문명 하면 자기는 아무런 상관, 요하랑 아무런 수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은 조양 사람들만 쓰는 말입니다.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조양 사람들만 악착같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적봉에서는 아까 옥조령을 썼죠. 적봉 시의 마크가 옥조령입니다. 갈기가 있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게 시 마크입니다. 적봉, 이게 지금 적봉 시입니다. 시. 시청 앞에 시 광장에 있는 이게 전부 옥조령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오버랩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전부, 이게 전부 옥조령입니다. 이게 전체가 홍산문화 조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시 상징물이에요. 시의 상징이 옥조령이고. 이런 옥조령인데 얘네가 이걸 옥조령을 먼저 써보니까 조양에서는 그걸 뭐 똑같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조양에서는 이거를 씁니다. 이거. 옥룡을 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도 저걸 붙여놨고 조양 시에 가면 여기도 여신
홍산 여신을 이렇게 부조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옥저룡이 아니라 오궁룡을 딱 해놨죠. 옥저룡은 적봉 씨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양의 은행도 있는데 조양 은행의 마크도 이겁니다. 그리고 조양의 가장 중심지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기념물도 오궁룡으로 해놨어요. 재밌죠? 우아량 이지점 그 천단 이때는 130m 덮어놨던 그 정문에도 전부 이걸로 되어 있어요. 우아량 박물관 안에 들어가도 이게 황제부터 이게 오제의 그 동상인데 위에다가 딱 저렇게 되죠. 그 앞에는 한 3m 되는 어마어마한 이따만한 오궁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양의 상징은 오궁룡이고요. 적봉의 상징은 옥저룡입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나눠 갖는 거예요. 나도 이거 깨닫는데요. 한 15년 걸렸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맨날 보면서 아, 여기도 홍산 문화 상징을 해놨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그렇게 명확히 시별로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갈등관계에 있다는 걸 작년에 알았어, 작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저 답사 다니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 뭐야.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할 게 많죠. 그러니까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좀 고고학 문화라는 개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는 상고사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죠? 요 한 명이 뭐냐 그러면 소화소 문화, 흑룡화 문화 이런 거 하면 흑룡화 문화 하면 아 토기는 어떤 모양이고 뭐 무덤은 어떤 모양이고 어느 지역에 주름 나오고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연대는 언대고. 근데 우리는 전부 낱개 유적지를 되어 있으니까 무슨 그림이 안 그려요. 학생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고사가 머리에 그려지질 않아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 고고학 문화를 이렇게 설정하기가 이렇게 산이 많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그룹핑을 좀 하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고학에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이 전문 연구가들을 길러야 된다. 여아문명 연구하는 거는 이건 뭐 환바의 문제도 아니고 뭐 민족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뭐 식민사학의 문제랑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으니까 연구하라는 거죠. 근데 연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연구하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7회 홍산문화 고복론단부터 제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8월 달에 발표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매년 발표를 하고 있지만 한국 학자들 한 명도 못 봤어요. 한국 학자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여기 영어가 안 통합니다. 영어 발표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어로 발표해야 돼요. 물론 그게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한국 사람을 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발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와서 이렇게 뭐라 그래 단순 참관하는 사람도 한 사람 본 적이 한국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거꾸로 갔어. 이건 9회 때입니다. 14년에. 여기 가면 중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다 만납니다. 왕의 선생도 만나고 저 사람은 엄문명이라고 북경대 고고학계 지금 살아계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가 이제 논문 발표를 합니다. 10회 때입니다. 이건. 저게 곽대순 아닙니까? 곽대순 선생은 요하 문명을 처음부터 발굴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책도 뭐 수십 권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살아계시는 요하 문명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양반들 와서 발표합니다.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가겠다. 네? 한국 고고학자라면 신석기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찍은 거는 요한 문명 새로 발견되면서 여학생들이 지금 석박사 과정 아이들이 얘네들이 발표하러 옵니다. 중국은 땅덩이가 하도 넓어도 고고학도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 쪽을 연구하니까 주류 학자들은 거기 연구합니다.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북경청와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저 남경대학이나 우한을 중심으로 장강유역, 장강문명 쪽으로 발굴. 여러분들 발굴한다고 비행기 타고 10시간씩 갈 수, 아니, 기차 타고 10시간씩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북쪽. 동북쪽은 전부 소수민족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한문명 발굴되면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완전 블루오션이죠. 전부 새로운 거 아니야, 발굴되는 게. 전부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 지역에 이 연영대학이나 연영사범대학, 길림대학, 장춘대학 이런 동북 지역에 큰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고고학과나 역사학과의 석박사 과정들이 줄 서 있습니다. 계속 프로젝트를 내고 발굴해야 되고 하니까 전부 블루오션이잖아요. 새로운 거잖아, 다. 이 젊은 석박사 과정들이 이미 발표를 하러 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사진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건 홍산문화 80주년, 작년 말에 한 겁니다. 이때도 저 발표하러 갔어요. 홍산문화 고봉도만. 왜? 맨날 홍산문화 발표를 하면 중국에서 홍산문화 관련 학술회의를 하면 거기에 발표하는 사람은 제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 하면 나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그럼 내가 발표한 게, 준비된 게 있으면 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작년이 80주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 인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박물관끼리 좀 교류를 하라는 거지. 국립박물관에서도 교류할 수 있잖아, 박물관 학자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요한문명 연구하는 게 고고학자나 역사학계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그 주류에서 욕하는 게, 저 사람은 고고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 놈이 요한문명 갖고 떠든다고 그래. 참 웃기는 겁니다. 제가 발표한 거는 중국의 백과사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옥저령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발표하는 내용은 난 고고학자가 아니잖아요. 난 고고학 발표하는 거예요. 고고학에서 발견된 거를 상징 해석하는 게 내 본업이에요. 난 문화사 사상사를 하니까. 그 상징 해석은 고고학자들이 못합니다. 왜 나를 계속 초빙을 해요? 내가 발표한 거 왜 인민일보에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은요, 아주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고고학자들은 발굴해 놓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상징성, 사유체계 이런 걸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주는 거는 거예요. 고봉론단에서 제가 7회 고봉론단, 8회, 9회, 10회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고학자들 논문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 정치학자들이 발표합니다. 예술, 신화학, 건축학, 미학, 심지어 주역하는 사람도 발표합니다. 도교하는 사람도 발표하고, 나같이 상징 분석하는 사람들, 미학하는 사람들, 예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문명을 연구하죠. 문명이라는 거는 그들의 사유체계부터 시작해서 정치체계, 사회체계, 종교체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학의 전유물도 절대로 아니고 고고학의 전유물도 절대로 아니지.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 연구하는데 고고학자만 합니까? 상형문자는 누가 연구합니까? 문자학자가 해야지. 오케이? 그 신화학자는 누가 연구합니까? 신화학자가 해야지. 고고학자가 언제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정확히 발굴해주면 그거의 상징은 분야에 따라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상징 분석을 합니다. 옥기가 수도 없이 발견되는, 옥기가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 이거는 일반 고고학자들보다 나 같은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왜? 몇십 년을 그걸 해왔는데, 상징 분석을. 그러니까 계속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문명 연구는. 자기 분야에서. 그죠? 정치학을 한 사람은 그런 거대한 규모의 적석총을 짓고 그러려면 파워 있는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하는 건 정치학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 관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잘 나중에 보십시오. 이 제가 2012년에 발표할 때 논문인데 26편인가가 발표됐는데 고고학자 논문은 3분의 1도 안 돼요. 자, 옥기 전문가 길러야 됩니다. 옥기는 옥기를 모르면 정말로 요하무명 연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든 상징이 옥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부아, 이건 이제 수정을 안 한 건데 이 동부아 역사재단은 나는 현재 동부아 역사재단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눈 있는 데는 그렇게 써놨죠? 이건 내가 수정하지 않은 데 큰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동부아 역사재단은 뭐가 문제냐 하면 외교부에서 관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연구하려고 그러면 아 이거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해. 아니 왜 학문을 정치에 종속시켜 놓느냐 이게. 학자는 양심에 따라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혹시나 외교적인 마찰이 되면 그때 외교부에서 알아서 그 수습을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뭘 연구할까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이거는 이런 걸 연구한 이거는 이미 학문이 자율성이 없어진 거죠. 웃긴다는 거예요. 난 그거 해체하고 아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새로 만들어라 이게.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외교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직원이. 그게 뭐 실장인가 뭐 사무국장인가 총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 조직으로 재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 어렵다면 현재 수준에서라도 요하문명 홍산문화 연구실 실 수준으로 하나를 거기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홍산문화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산문화 연구하는 거는 무슨 뭐 민족주의 사학의 문제도 아니고 식민사학의 문제도 아니고 환바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5천 년 동안 철저하게 잊혔던 새로운 고대 문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환바처럼 배달국이라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걸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 단위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에서 연구하고 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역사 정책이나 이런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어야 된대요. 역사재단 안에. 그다음에 단군조선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아까 도사유적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그 제왕웅기나 이런 삼국사기나 유사 이런 기록에 보면 단군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단군조선이 요임금 이후 50년 뭐 경인년 병 무슨 무진년 이런 얘기하죠. 요임금을 항상 언급합니다. 그걸 때문에 우리가 뭐 기원전 2330년 이런 거를 이렇게 추산해서 연대도 추정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요임금이 실체가 밝혀졌답니다. 도사유적을 통해서. 이제 뽕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도사유적은 이제 실제 존재한 역사 시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문자도 나왔어, 이미. 그러니까 완벽한 문자라고 진짜 지금 중국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하여간 문자가 나왔어. 그리고 왕궁도 나오고 지금 발굴 중입니다. 400만 편이니까 그거 다 발굴하려면 아직도 몇십 년 걸립니다. 중요한 그 왕궁 터, 그다음에 귀족 무덤, 그다음에 천문대, 아까 말씀 천문대 이런 중요한 유적이 지금 몇 개 발굴된 거지 앞으로 뭐가 발굴될지 모릅니다. 400만 평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 일부 발굴한 게 그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임금은 실체가 된 겁니다. 실제 역사 인물이 된 겁니다. 중국의 최초의 국가 이름도 당입니다. 당. 나중에 당나라 때 다시 그 당자를 쓰는 겁니다. 중국의 최초의 국가 이름이 당입니다. 당. 그래서 이 우리도 이제 당군 고조선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도사유적 당군 요임금 시대가 이미 기원전 2400년에서 한 1900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비등비등한 뭐 50년 후라고 얘기하지만 비등비등한 그 당군 시대가 우리가 추정하는 기원전 2333년이 실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늘어난 거예요. 왜? 요가 실체가 밝혀졌으니까.
단군을 얘기해도 항상 요와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 만약에 단군 조선이 실재한다면 거기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때 중원에 있던 세력들이 요가 당을 세우고 그렇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도 비교를 할 때 거기보다 한 50년 늦었다. 어? 거기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한 문명,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H자형 문화벨트라는 건데, 예전에 소병기 선생은, 중국의 소병기 선생은 중국 고고학의 원로이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지금 한 돌아가신 지 몇 년, 한 7, 8년, 7, 8년까지 안 되나? 하여간,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의 이 교류 관계를 가기 위해서 이 Y자형 문화벨트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Y자형은 이 한반도와 전혀 상관없죠? 그거는 Y자형 벨트는 중원 문화가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이 어떻게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인 틀일 뿐이고 이걸로는 한반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 쟤는 A자형 문화벨트는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에서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하나는 한반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또 해로로 연결됩니다. 이런 A자형 문화벨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하 문명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의 많은 부분들은 중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따고 산동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게 옥결 같은 거예요. 옥 귀걸이 알죠? 옥결 같은 거 거기 따라 쭉 내려갑니다. 동남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반도로도 뭐 적석청이라든지 뭐 비파형 동검 뭐 여러 것들은 한반도와 링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H자형 문화벨트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 뭐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 요하 문명은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몽골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만 누구 거를 그게 누구 걸로 끌기 위한 그런 어떤 뭐랄까 대립적인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동북아의 시온 문명으로 인지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세계사에 기여할 동방 르네상스 한번 해보자. 그게 제 꿈입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이런 앞선 문화를 고대부터 이뤘던 이 지역에서 한중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념, 새로운 것들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거다, 니 거다 싸워봐야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 시원 문명이라는 의식을 갖고 A자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다 있습니다. 중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문화의 요소들이면 특히 옥기 같은 거는요, 한반도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옥기는 거의 뭐 옥기 제작하는 게 홍산 문화에 무지무지 많은데 옥기 제작하는 장인들이 뭐 반란을 일으켰는지 얘네들은 한반도 쪽으로는 세력이 무지무지 약합니다. 옥기는 전부 산동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산동 지역에 양저문화, 대문구 이런 데는 묘장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200개, 300개가 나옵니다. 상대 주나라 때 춘추시대 이 묘장에도 옥기가 나오면 막 100개, 200개가 나옵니다. 한 대까지 계속.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그 대신에 또 적석총은 이쪽에 하나도 없어요. 피라미 적수증 있잖아요. 그건 또 일도 쫙 이어져요. 근데 그런 여러 요소들이 어떤 것들은 한반도와 이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쪽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거다라는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요한 문명은 동이족의 문명인데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건 난 인정합니다.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이족의 문명인데 그러면 그게 동이족 거나 한국 거냐 이게. 당연히 한국과도 연결되죠. 고대 동이족들의 80% 이상은 전제도 중국 땅에 살고 중국 문화에도 그 동이족들이 상나라 시대부터 상족이 동이족입니다. 아시죠? 그거는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다 중원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동이족이 건설한 건 전부 한국 역사냐?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
세계 어느 역사학자한테 물어도 그런 논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용화 문명은 동의, 고대 동의의 선조들이 만든 문명인 게 분명해요. 황하 문명과 전혀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많은 부분은 중원구도로 연결되고 많은 부분은 한반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것을 주거라고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은 당연히 중국과 연결되는 것을 연구하겠죠. 너무나 당연하잖아. 얘네들이 한국이랑 연결된 거 뭐하러 연구하겠어요? 돈 들여서. 지금은 우리가 연결되는 걸 연구를 안 하니까 전 세계에 알려진 건 중국과 연결되는 것만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걸 세계에 알리고.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연결되는 걸 연구를 하는 거지. 한국과 연결되면 미쳤다고 합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물들만 세계에 다 알려지면 그게 중국과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한국을 뭐 철저히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H자형 문화벨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강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막 그거 다 우리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거를 연구할 수 있게 그런 세력이 나오게 독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